아니야, 고속도로 아닌데. 아, 그래? 아휴. 뭐 안 했던 모양이 잘 안 하는 모양이고. 12시 안에 도착하면은 방송 국밥이 들렸다가 식당으로 가고, 그 이제 오전 코스고, 오후에는 점심 먹고, 여기 전망대. 그러니까 전망대 오기 전에 들릴만한 데가 여기 고려궁지, 그 성당이 있는데, 거기 들리고, 전망대 들리고, 그냥 볼 때 이제 요리 와서 강화대교로 가면은 그것이 그 정도가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더 하면은 시간이 안 될 것 같아요. 유선 아파트입니다. 환승도 안 들리고 환승도. 아 그러니까 환승도를 이제 예정을 하는데 12시 넘어서 초지대교 쪽에 이제 도착이 되면은 넘어서 되면은 초지집 하나만 봐도 되지 않냐 그 말이지. 그리고 점심 먹고는 전망대 오고 전망 그러니까 전망대 가기 전에 고려 아까는 고인돌 거기 들리려고 그랬는데 고인돌 그건 뭐 올라갔다 내려와 있어. 고인돌 들리지 마. 전망대 오고 오는 길이 뭐 어디 한 군데 더 봐야지. 아니 그러니까 시간이 되면은 미락 식당 바로 저거 하자고 저거 유선 아파트 다음 정류소 용진주택 뭐야 전망대 시간이 되면은 차라리 내려다가 저기를 고려궁지도 안 들리고 전망대 갔다가 거기서 나와서 고려궁지를 한 바퀴 돌고 와서 이렇게 가면 돼요. 뭐? 네? 교동도, 교동도. 교동도? 교동도는 이 사람은 거기서는 내려와서 그쭉 갔다가 와야 돼. 그러니까. 그래, 버스, 오케이. 오케이. 버스로 가면은 네. 시간이 얼마 안 걸려. 네,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고려궁지를 떼야 돼. 네, 그래. 그래, 고려궁지 가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차로 이제 고려궁지는 내려서 사람들이 개인으로 돌고 또 타고 그래야 되지 않아. 그런데 이제 교동도는 차 타고 한 바퀴 돌아보면 되니까. 그래 그래. 가만 있어. 그러면은 교동도 갔다가 시간이 많이 그게 관계 없는 그 이제 하지 말고 오지 말고 바로 이제 바로 서울이야.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오후 일정원이 전망대로 왔다가 교동도 있고 서울 교동도를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한 바퀴 돌아오면은 그 교동도까지 갔다 왔다 그런 정도 되고래 시간이 좀 여유가 있으면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말이. 그래. 점심 먹고 이제 12시 반에나 점심을 먹는다 이거. 점심 12시 반쯤. 그러면 2시에 이제 출발한다고. 그래서 네? 1시간 반 점심 먹고. 1시간 반 먹고. 그리고 이제 저리 올라가면 올라갔다 오면은 최소한 그 길을 돌고 오면은 1시간. 그러니까 1시간은 더 걸릴 그러니까 거야. 아까 우리 하동면에서 택시 타고 여기 온 게 30분도 안 걸렸어. 네? 그러니까 여기
2시에 거기서 출발한다 해도 여기 2시 반 한 바퀴 돌면 3시 제가 저 서울 복잡하니까 2시간 나오면 그래 5시쯤 도착하는 것 같아. 그러면 여기서 3시에 출발하면 자동으로도 못 가겠네. 아니야, 3시까지 4시까지 해서 그럼 바로. 아니 3시까지 3시간 3시 전망대에서 3시에 출발해야 돼. 1시간은 걸릴 거야. 그러니까, 전망대 갔다 온지. 그렇지. 1시간 걸리지. 그럼 3시. 그러면 이제 3시에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5시. 올라왔어. 한 군데 나올 때 잘 들리고 그냥 바로 와야 되겠지. 아무튼, 강화도에서 출발할 때 4시 안에는 출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4시 안에. 그러니까. 내가 그 시간 잡으면 교동도까지 갔다 와서 될 것 같아. 그게 잘 잡았어. 그러니까 그거를 저 인터넷에 들어가보면 어디서 어디까지 이렇게 대충 나올 거야. 시간 걸리는 시간. 아, 다 코스가 거리가 나와. 네, 그러니까 그 거리하고 적어서 저가면 시간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거를 아까 이제 그러니까 오전 주문은 서울에서 무조건 초지대교, 초지진, 광성보는 광성보 저 외투신문 광성보 아니면은 일학식으로 바로 그냥 가는 거고 그 다음에 10분은 일학식당에서 바로 전망대 그 다음에 시간 내려와서 빨리 해서 교동도 그렇지. 그래가지고 서울 바로 이제 여기 내려올 때 참가 희망자 빨리 조사하고 생년월일 반드시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야. 그게 이제 해야 우리가 해야 돼. 나 혹시 저거 하면 나도 체크해서 보낼게. 어떻게 할까? 이제 저녁에 가서 이제 오늘 조난 만들고 해가지고 오늘 쓰고. 그냥 저는 우리 연석 씨가 해야 되지만. 예, 우선은 이제 어떤 각 회장단한테 14일 9시 오전 9시 30분 교대역 10번 출구 모임 장소 그래갖고 이런 조사부터 시키소. 오늘 며칠 날까지 참가인을 알려달라고. 집결지를 우선은 교대역 10번 출구로 우선해놓을까? 그러네. 그러고 이제 그 거기 교대역 그 만약 공사 사정으로 주차가 안 될 것 같은 것은 조 회장이 좀 살펴봐 주세요. 한 달 남았으니까. 안 된다 그러면은 저 뭐야 저 종합운동장 앞으로 가는 시켜주세요. 그래서 만약에 변경이 된다 그러면 연락하면 되니까. 아니면은 여기서 관광버스가 나오는데 어디 가장 대기가 좋은 데 어딘가 그런 모습 어디 잘 알 거야. 그 사람들 그 사람들 알 거야. 서울 근교에 어디가 대기가 좋으냐. 우리가 편한 데는 5일 곳은 그 원래 서초 일정이 나가고 딱 짜여 있어. 12일 날은 또 광주 내려가고 그래서 나도 바삐 서둘러야 되겠구만.
아까 하도 쪽으로 해서 초지대교로 초지대교로 그것은 이제 기사들이 그 알아서 기사들이 그 뭐야 GPS 뭐 그 아 내비 찍어보면 내비 그 나올 거예요. 내비 찍으면 가까운 데로 안내하냐. 그런 데를 찾아서 봐가지고 그 코스가 잘할 거야. 여기 강화도 오는 것은 그 방학버스 보 만들고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지? 직접 다 알아야 되지. 이번 정류소는 세카마을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매수리마을입니다. 아, 그 춤천이 장거리가 안 돼. 승용차가 가정보다 좀 불편하기는 해도 그래도 홀가면 이렇게 아유, 편태. 예, 이렇게 다니면 괜찮아겠어. 아유, 이 승용차 갖고 왔으면 완전히 그 약초 한 잔도 못하고 근데 회에 있는 데는 그래도 약초 한 잔 해야 되는데 메뉴표 하나 왔구만. 왜 그 청구하라고? 탕까지 다 드려보고 해야지. 그 다음 하나는 탕이 없을 때. 구이 들어온 거 더 하나 추가된 거예요? 구이 들어온 걸 지금 왜 와 있어? 아니야. 구이 들어온 거. 처음에 보는 거에 구이 들어가 있어. 구이하고 저 탕하고 들어온 거 다 처음에. 다 돼 있으니까. 요대로 하여튼 나중에 안 하면 돼. 그걸 내야지. 다음 정류소는 마성 동해도로 사거리입니다. 제육역 김포지사 재윤이하고 전이자하고
정류소는 마소 5매도로 사거리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신일아파트입니다. 정류소는 신일아파트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부산 삼거리입니다. 어린이와 청소년은 등록된 선별 교통카드를 이용하여 요금 할인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방입니다. 승객 여러분, 운행 중 1층과 2층 간 불필요한 이동을 위험하니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거리 하이마트 앞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걸포 사거리 김포 우리병원입니다. 정류소는 서울고등학교 김포시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선수동입니다. 안락지는 어디서일까? 그야 김포시 서울동에 위치한 나리 여성병원이지. 우리 딸이 임신했는데 어디로 갈까? 아직도 몰라. 감성분만으로 유명한 나리 여성병원이지.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좌석 벨트를 모두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대까지 가기 전에 여기 갔다가 그래 신촌까지 가기 전에 어? 뭐 공항에서 나온 거 2번 정류소는 대관정류소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송정역입니다. 손님 여러분, 차내 교통역좌석은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 등반자 등에 의해 지정된 자리입니다. 주변에 교통역자가 서 계시면 자리를 양보하시고 고맙습니다. 중앙선. 여기 6호선도 나가고 이러면 6호선 나가는데 밑에 시티역이 있거든요.
그래도 지나고. 화곡나루에서 내려가지고, 응? 화곡나루에서 내려가지고, 이제 10지역으로 해서 들어가야 돼. 화곡나루? 어? 화곡나루? 마곡나루. 마곡나루? 응. 그럼 마곡나루에서 내리면 돼? 김포공항 다음이 마곡나루야. 같이 내려서 타면 되겠다. 어. 차가 내렸다. 그래가지고 타고 가면 되네. 마곡나루. 여기서 지금 안에까지 갔다.
Thank you.
즉시 치료하는 하이프시스. 포무지 여성병원 하이프시스로 근종과 성근증을 치료하세요. 30년 전통 포무지 여성병원.
정류소는 합정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홍대 입구역입니다. 승객 여러분의 안전을 위하여 가석벨트를 모두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류소는 홍대 입구역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동교동 상가입니다.
도거리 현대백화점입니다. 다음 정류소는 순천 노거리 2에서 순천역입니다.